안녕하세요. 스트링 랩 Yesterday Counte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esterday Counter 랩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노래에 Yesterday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이나 나올 것인가를 해결하는 과제입니다. 굉장히 쉽죠. 먼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Yesterday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인터넷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Yesterday 가사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강의 자료에서 있는 이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엽니다. 브라우저에 들어가셔서 컨트롤 V를 누르시면 제가 저장해 놓은 요 yesterday 파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이 파일 그 자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 같은데 그냥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이 저장된 파일을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로 옮기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코드에 6번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옮기시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톰 그 에디터를 켜서요. 저 같은 경우는 아톰 에디터로 D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 아까 똑같은 데 있겠죠? 여기에 코드에 6번이라는 폴더에 저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톰 브라우저로 yesterday.txt라는 파일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 브라우저에 있는 그 단어들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요. 하나하나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건데 사실 이 앞에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 앞에 부분은 뭐냐면 파일을 여는 건데요. 나중에 파일을 열 때 다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yesterday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파일을 연 부분을 F에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esterday lyric 그 가사라는 뜻이죠. 가사를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F.line이라는 거는 라인을 한 줄씩 그러니까 yesterday 노래에서 아까 보신 이 노래에서 이 한 줄씩을 읽어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읽어서 라인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break 그러니까 종료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while 문을 돌려라 라는 뜻이죠. 사실은 while 1 그러니까 계속 이건 true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한 줄씩 읽어오고요. 그것을 yesterday lyric이라는 변수에 지속적으로 양편을 끊어서 추가를 해주면서 맨 끝에 줄바꿈 메뉴를 넣는 경우죠. 그리고 이걸 다 읽어오면 이 파일을 종료를 시키고요. 파일 읽는 걸 종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upper는 뭐죠?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yesterday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대문자로 바꿨으니까 대문자로 된 yesterday라는 글자가 몇 개인지 number of yesterda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화면에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코드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키면 python yesterday txt가 아니라 counter.py죠 실행을 시켜보면 number of word yesterday는 9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쉽죠. 사실은 뭐 몇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 문에서 라인에 그러면 어떤 글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한번 요 라인에 어떤 글들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너무 빨리 지나서 한번 보셨을 건데 이 한 줄 한 줄이 다 나오게 되죠. 한 줄 한 줄 다 오면서 이렇게 빈 공간처럼 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 한 줄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프린트를 해서 yesterday lyric이라고 하는 요 밑에 있는 변수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라인 지우고요. 라인은 지우고 밑에 있는 변수를 찍어 보면요. 네, 이렇게 아까 빈 공간이 사라진 이유는 뭐죠? 네, 스트립을 써서 빈 공간이 사라지고 빈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띄어쓰기만 된 상태로 해서 굉장히 여러 글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읽어오고 자, 어퍼와 어퍼 아닌 거의 차이. 역시 뭐 굉장히 어렵진 않죠. 어퍼 아닌 경우에는 프린트 문을 지어주시고 어퍼 아닌 경우에는 대문자 저렇게 완전히 똑같은 걸 찾아라 라는 뜻인데 한번 저거를 실험을 해보면 0이 되죠. 대문자는 사실 없는 거고 만약에 요 대소문자가 같이 있는 요 타이틀 형태의 글자라고 하면 요거는 3개, 3건이 있고 아마 소문자
6건까지 하면 6건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산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영문에서 어떤 특정한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문자로 전부 다 바꿔주거나 소문자로 전부 다 바꿔줘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랩 2입니다. 사실 금방 했던 거예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yesterday와 yesterday, 대문자 타이틀 형태의 yesterday와 타이틀 형태가 아닌 yesterday의 개수를 나눠서 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런데 한번 금방 했던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드 작성을 위해서 역시 atom, yesterday, counter, 또 이번에는 update. 보통 이렇게 길게는 안 써줍니다. 업데이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PI라고 새로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에 코드에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다른 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몰 케이스, 그러니까 스몰인지 아니면 그 스몰이 아닌 타이틀드 그러니까 타이틀 형태의 글자인지 요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어퍼를 해주지 말고 둘 다 어퍼를 안 해주면 되겠죠. 어퍼를 안 해주고 요런 식으로만 한다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number of a word 요렇게 치시고요. 하나 더 만들어서 number of word 소문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각각 변수명을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은 역시 마찬가지로 파이썬 yesterday counter 조심하셔야 됩니다. updated 하면 3,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yesterday 스트링을 yesterday라는 노래맛을 가지고 스트링에 대한 랩을 해봤습니다. 스트링 어렵진 않은데 정말 많이 쓰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특히 나중에 텍스트 마이닝이나 우리가 나중에 분석해야 될 특허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베이스볼이라는 저희의 랩을 한번 하시고 나면 베이스볼이라는 랩을 한번 끝내시고 나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